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여기는 충주시 소태면 주치리이고요. 여러분께 야산 하나를 소개드리고자 이곳에 올라와 있는 건데요. 현재 저의 위치는 저 아래 도로로부터 100여 미터를 올라온 것이고 제 뒤의 능선으로부터는 약 40여 미터 정도 아래가 되겠네요. 제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는 중인데 여러분께서 딱 보시기에도 만만하니 야산이죠. 저 위로 능선이 보이실 텐데 임야의 북쪽과 동쪽의 경계이면서 높이가 해발 150m 안팎입니다. 이 위치는 주행거리를 기준하여 충주도심과 원주도심으로부터 약 30여분 거리에 위치하고요. 면소재지도 충북에 속하는 소태면 소재지와 강원도에 속하는 귀뢰면 소재지가 엇비슷하게 15분 거리에 위치하네요. 저는 이 임야를 근생시설이나 종교시설이 용지 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수련시설이 용지로 컨셉을 잡았는데요.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 약 8분여 동안 진행되는 제 브리핑 보시면서 될라나 안 될라나 평가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보시면 훨더 감사드리겠죠? 항공사진 먼저 보실까요? 2차선에 접해 있는데 임야가 좀 생겼죠? 8,491평의 면적에 농림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의 용도지역인데 대부분의 면적이 농림지역에 속하고요. 노란색 타원형이 생산관리지역의 영역으로 면적은 약 1,200여평 정도가 되네요. 생산관리지역에 속하는 부분은 평탄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뻘건 볼딱지에 웃고 있는 표정의 이모티콘의 위치가 좀 전 저희 촬영 위치네요. 그리고 혹시 버섯 전문가가 계시다면 자문 좀 구합니다. 쓰러진 소나무 고목에 붙어 있길래 혹시나 약이 되지 않을까 싶어 따오긴 했는데 식용인지 안식용인지 당최 알 수가 없네요. 소나무엔 아직도 송진 성분이 있어서 끈적끈적하고요. 버섯 전문가님들이 고견 부탁드립니다. 이제 살살 내려가면서 촬영해 볼까요? 저는 지금 임야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겠죠? 임야의 향은 정남향입니다. 앞에 보이는 밭처럼 보이는 부분이 임야의 생산관리지역 용도의 영역이겠죠? 높아심에 헷갈리실까봐 한 번 더 짚어드리면 매매대상 임야의 총면적이 8,491평이고요. 8,491평의 임야가 용도지역상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밭처럼 보이는 부분이 임야 중 생산관리지역인 것이고 면적은 약 1,200여평 정도가 되는 거고요. 생산관리지역 1,200여평을 둘러싼 나무가 우거진 곳은 농림지역으로 면적은 약 7,300여평인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공지선이 보이실 텐데 그 공지선이 능선이면서 토지 경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영상 초반부에 요 임야를 근생시설이나 종교시설이 용지 또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수련시설이 용지로 컨셉을 잡았다고 말씀드렸죠. 정남향은 약간의 적당한 경사와 함께 시원스레 트인 맛이 있고요. 동쪽과 북쪽 그리고 서쪽은 적당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린생활시설로서도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특히 종교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수련시설이 위치로서 딱이지 않을까요?
요 임야의 해막 매매가는 3억 2천만 원이고요. 3억 2천만 원이면 평당 37,700원 꼴인데요. 이러면 뭔 임야가 평당 몇천 원이면 되지? 왜 이렇게 비싸? 라고 부글부글하며 태클 걸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임야도 임야 나름이고 밭도 밭 나름이라는 거. 임야도 야트막하면 밭보다 더 비쌀 수 있고 밭도 비알밭이면 임야보다 더 쌀 수 있다는 거. 제 구독자님들은 다들 아시죠? 암튼간에 높든간에 낮든간에 깊든간에 얕든간에 임야를 37,700원씩이나 주고 사는 게 정 억울해 못 살겠다 싶으시면 충주권역 웬만한 곳이 2차로에 접한 관리지역 토지가 통상 평당 25만원씩은 하거든요. 요 라인이 관리지역이라면 평당 25만원이면 파는 분이 억울할 테고 평당 30만원이면 사는 분이 억울할 테고 해서 공평하게 반띵하면 평당 27만 5천원이 적당할 테고 27만 5천원 곱하기 1200평은 3억 3천만원. 그러면 매매가가 3억 2천만원이니까 생산관리지역의 토지만 가지고 따져봐도 1000만원 할인이고 게다가 생산관리를 둘러싼 농림지역 토지는 덤이고 더 게다가 공짜로 주는 덤이 면적이나 찍나? 무려 7,300여평이고 이 정도면 수지 맞은 거죠? 넌 억지스러운가요? 그냥 그것이 그렇다는 말씀이었고요. 이제 2차선 도로가에 거의 다 내려와 가네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생산관리지역은 3단으로 평탄토목공사가 되어 있고요. 생산관리지역의 좌우 동서 평균폭은 40m에 최대폭은 43m이고 상하 남북 평균폭은 100m에 최대폭은 128m입니다. 이 정도의 사이즈면 웬만한 시설물의 건축에 충분할 테고요. 농림지역의 토지도 야트막하니 농업에 관련한 용도라면 얼마든지 이용 가능한 면적이 넓습니다. 요 임야의 상하 남북 최대 길이는 230m이고요. 좌우 동서 최대 길이는 310m이고요. 제일 높은 능선이 등고선이 150m로서 아주 야산이고요. 좌우 동서로 2차선 도로에 접한 길이는 무려 250m에 달합니다. 토지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에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도로가 깡패라는 거 다 아시죠? 제가 여러 잡다한 말을 길게 설명드렸는데요. 요 임야, 여러모로 쓸모있고 가성비 좋은 임야입니다. 영상 초반부터 이빨에 땀이 베이도록 말씀드린 대로 충주와 원주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어떤 시설 용지를 구하신다면 요 임야 검토해 보세요.
근생, 종교, 수련시설 등 다용도로 가용면적 넓은 야산입니다. 충주시 소태면 주치리, 충주와 원주의 경계 인근에 위치하고요. 2차로에 접한 부정형 경사지형으로 농림 플러스 생산관리 지역이네요. 지목 임야에 8,491평의 면적 중 1,200여평이 생산관리입니다. 생산관리지역 1,200여평은 3단으로 평탄 토목 완료 상태이고요. 농림지역도 야산이라서 여러모로 용도가 다양할 듯 하네요. 평당 37,700원으로 희망매매가는 3억 2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